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텍 키보드인 키즈2고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로지텍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글키가 각인된 키즈2고 국내 정식 출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품에 대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사용해보느라 제품을 꺼내놨는데, 처음 패키징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이렇게 다시 언박싱을 해보자면, 오른쪽 위쪽에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TV, 애플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이런 그림 표시가 있고, 왼쪽에는 블루투스 사용이 가능하고 한글 각인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면 키보드가 먼저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는 총 3가지가 들어있어요. 위쪽에는 충전 케이블, USB로 연결할 수 있는 5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거치대가 들어있어요. 이건 아래쪽에 키보드를 끼우고 위쪽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올려서 사용하는 거치대입니다. 작으면서도 되게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품 특징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블루투스로 간단하게 연결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TV와 호환이 가능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키보드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킨 다음에 블루투스 키를 누르고 아이패드 설정에서 블루투스 연결 키즈2고를 선택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 제일 위쪽에 있는 iOS 단축키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네모난 모양은 홈으로 가는 단축키, 두 개는 밝기 조절, 세 번째는 화면에 키보드를 띄울 수 있고, 돋보기는 검색 기능, 다음 세 개는 음악 컨트롤 기능, 세 개는 볼륨 조절, 잠금 기능, 블루투스 기능,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입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잠금 기능 키예요. 잠금을 누르면 아이패드가 잠기고, 잠겨 있을 때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에 손도 대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편리했어요. 두 번째는 무게와 두께예요. 키보드 이 무게가 180g인데, 이게 제 아이폰 11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두께도 6mm로 핸드폰보다 얇고요. 그래서 휴대성이 최고로 좋다고 할수 있어요. 제가 가끔 친구 집에 가서 영상 찍고 편집할 때가 있는데, 원래 쓰던 K380은 420g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커버 씌우고, 아이패드 챙기고, 파우치에 넣고, 충전기, 마우스 함께 들고 외출하면 무게가 상당해서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키즈2고는 얇고 가벼워서 아이패드 파우치에 아이패드랑 같이 쏙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에요. 색깔이 블랙하고 핑크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색은 핑크색이고, 이 핑크가 인디 핑크색이라서 예쁘고, 흰색으로만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질리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쪽에도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무소음 타이핑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키보드에 전체적으로 키스킨을 끼운 듯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할때 소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타이핑하는 소리를 들려드리면,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큼직한 키와 키감이에요. 키보드가 조금 작아져서 각각의 키 면적도 작아진 줄 알았는데, K380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눌리는 깊이가 조금 얕아서 처음에 타이핑할 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적응을 하니까 이게 살짝만 눌러도 다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낮고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타이핑을 할 수 있었어요. 여섯 번째는 긴 배터리 수명이에요. 한 번 충전으로 하루 2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최대 3개월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오른쪽 위에 LED 표시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물과 오염에 강한 소재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실리콘 느낌의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작업할 때 항상 물이나 커피를 두고 마시는데 요 윗부분에 흘려도 스며들지 않는 소재입니다. 오른쪽에 전원 버튼하고 케이블에만 안 들어가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쓰던 요 K380은 요 사이사이에 먼지가 들어갈까봐 키스킨을 끼우고 사용을 하는데 키스킨을 끼우면 커버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키스킨은 빼버리고 그냥 요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키스2고는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 딱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게 아주 좋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특징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이걸로 영상 편집도 해보고 콘티 작성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을 때 키감도 적응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고 가볍고 얇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음이 적은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기 좋은 액세서리를 추천하자면 로지텍 패블 마우스가 있어요. 요거 색깔도 다섯 가지라서 깔맞춤해서 사용하기 좋고 이것도 아이패드와 노트북에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서 함께 사용하기 편해요. 이것도 무소음 마우스로 나온 거라서 키스2고랑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마우스에 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기 위쪽에 띄워드리는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지텍 키스2고 키보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